안녕하십니까. 주 GB 스터디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박지원입니다. 제가 풀 문제는 고등수학 상 문제인데, 그 절대값 xx-3에, 그러니까 xx- x 곱하기 x-3이라는 2차 함수에 따라 절대값을 씌운 함수에서 1차 함수 m의 x-4를 뺐을 때 이런 그런 함수 모양을 그려보면 두 개가 만나는 점이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, 그러니까 실근의 만나는 점이 실근의 개수가 뭐 두 개, 세 개,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될 때 M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문제입니다. 이 학생은 고1 2등급 이상 학생으로 죄송합니다. 설명을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가 좌표 평면상에서 만날 때, 자, 여기가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그 다음에 mx 플러스 n이라고 할 때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이, 자, 얘가 이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두 점 이상에서 만나려면은 일단은 판별식을 세워야 되는데, 판별식을 세우기 앞서서 먼저 방정식을 세워야 됩니다. 플러스 c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은 0이라고 했을 때, 이 식의 정만 선생님이 여기 두 점 이상을 만나려면은 판별식이 어떻게 되죠? 그 다음에 접하려면은 판별식이 0이고 만나지 않으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. 자, 이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.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절대값 xx-3이란 그래프는 원래 x제곱-3x 그래프가 0과 3을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이지만 절대값을 씌우면은 이 부분이 지워진 다음에 위로 이렇게 접어 올려야 됩니다. 이게 절대값 x의 x-3이란 그래프고, 그 다음에 m 곱하기 x-4라는 그 직선은 기울기가 m이면서 기울기 m에 상관없이 항상 4,0이라는 점을 지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4,0을 지나는 이런 그 1차 함수는 여러 개를 그릴 수가 있는데, 그림에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실근의 개수가 두 개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만약 이 점을 지나면서 여기 접하는 그 점의 조건을 하나 우리가 구한다면, 그때 m값을 구한다면 요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요 영역에서는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. 이 지점에서 접하게 되고 그거보다 기울기가 크게 되면은 당연히 두 개가 접하게 되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이 점을 지나게 되면은 이 y는 xx-3과 이 그래프는 지금 m의 x-4입니다. 만나는 점이 한 개, 두 개, 세 개가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하고는 맞지 않습니다. 그래서 두 개가 되는 조건은 어느 영역이냐면 바로 요 영역이 되겠습니다. 요 영역이 되면은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만나는 점이 한 개, 두 개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지금 노란색으로 된 영역을 구하고자 하는데, 노란색으로 된 영역을 구하고자 하려면 방금 지금 체크포인트에서 말씀드린 이 판별식을 가지고 쓰게 되겠습니다. 3분을 재고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이쪽에 만나는 이 지점을 그리기 위해서는 x 절대값을 벗겨냈을 때 이 지금 요 지금 영역을 봤을 때, 자, 요 파란색 부분은 절대값에서 그냥 절대값을 단순히 빼는 부분이고, 여기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절대값에다가 마이너스를 씌워야 되는 부분입니다. 왜냐하면 아까 여기서 접어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. 그래서 파란색과 만나는 부분을 그 판별식을 이용해서 그 접선의 그
접선이 되는 m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x의 x-3은 자, 빼기 m의 x-4는 0이라는 식을 그대로 쓰게 됩니다. 쓰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의 m 플러스 3 그 다음에 더하기 4m은 0이라는 식이 돼서 이 식에서 판별식을 쓰게 되면 판별식은 d는 m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4m이 0이 돼서 이 식을 풀게 되면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 마이너스 10m은 0이 되기 때문에 16m은 0이 되기 때문에 m제곱 빼기 10m 플러스 9는 0이 됩니다. 자, 이걸 인수분해하면 m이 1과 9가 나오지만 이 식에서 m이 1이 나오는 거는 원래 우리가 이 식을 x 곱하기 x-3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접선에 된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의 그 m은 1값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기울기가 큰 9를 체크하게 됩니다. 즉 m이 9가 되는 부분이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볼록 솟아 올라온 부분의 기울기 값 그 접하는 점을 구하려면 그런 경우에는 자, xx-3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붙여서 x3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. 이 부분은 원래는 절대값을 씌운 함수에서 마이너스를 씌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마이너스 m의 x-4는 0을 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mx 플러스 4m은 0이 되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됩니다. 이거는 m-3의 x-4m은 0이 돼서 이 식의 판별식을 쓰게 되면은 판별식은 m-3의 제곱 플러스 16m은 0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m제곱 플러스 10m 플러스 9는 0이 되고 m 플러스 1, m 플러스 9는 0이 되기 때문에 이 식에서는 m값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9가 나옵니다. 하지만 마이너스 9가 나오는 부분은 이 식을 원래 확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 부분하고 만나는 부분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영역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기울기가 좀더 큰 마이너스 1을 가져가게 됩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가져가게 되고 그래서 이것과 아까 여기서 구한 m은 9와 m은 마이너스 1 이거를 조합을 하게 되면 m은 자 9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특별한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두 개 만나는 실근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0이 될 때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. 그래서 m은 0이라는 조건까지 세 개가 나오게 됩니다. 지금 난이도와 출제율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난이도는 절대값과 그 다음에 판별식 그리고 한 점을 지나는 그 기울기에 상관없이 한 점을 지나는 그 직선의 방정식 세 개의 개념을 조합한 거라서 난이도는 조금 높은 편이지만 아주까지 최강의 난이도는 아니라서 제가 보기에는 난이도는 5분의 3.5쯤 될 것 같고 출제율은 이렇게 절대값 함수와 그 다음에 만나는 그 직선과의 만나는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출제율은 5분의 4 정도로 잡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3등급이나 4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방금 변명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2등급 같은 경우는 그냥 대칭을 이용해서 하면 되지만 3등급이나 4등급은 이걸 풀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3등급 이하 학생들한테 또 그 판별식이 왜 0보다 크고 0보다 같아야 되고 작아야 되는지 이 지금 체크포인트로 잡은 부분을 추가로 설명을 하면은 등급 2의 학생들한테는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. 제가 강의한 맡은 부분은 여기까지였습니다.
수고하셨습니다.